이 노래가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어요. 제가 이 노래를 오늘 부를까 말까 한참 고민했거든요. 김광석 씨가 예전에 솔로 활동만 한 게 아니라 그룹 활동도 했어요. 여러분들 그룹 활동했을 때 많이 아시던 그룹 동물원. 동물원도 했지만 동물원 이외에 김광석 씨가 활동했던 그룹을 아시는 분? 안치환 씨. 아, 다들 모르시네요. 80년대 후반학번이면 아주 뭐 하실 텐데. 예. 어제가 바로 87년도. 예, 그날이었습니다. 예. 87년도 막 활화사탄 붙었던 그거의 촉매제가 됐던 날. 그 사람을 위한 추모곡입니다. 자, 노차 사연을 준비해드리죠. 그날이 오면.
87년도 그 민주화 투쟁의 보아서 있는 때는 연세대 이한열 씨가 예. 어제 그 일이 있었던 날이죠. 그래서 그 나중에 이한열 씨의 추모곡이었습니다. 노차사의 그날이 오면. 자, 준비.